정말 그 실력 하나 때문에 그 멋있는 게 싹 안 보이게 된 것 같아요.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도 춤도. 학년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가진 거를 돋보이게 하고 별로인 점을 잘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 나는 일단 절대 실력 없다라고 보이지 않게 할 거고 매력 있어 보이게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노래로 매력이 있건 얼굴로 매력이 있건 춤으로 매력이 있건 색깔 있다라는 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담임 맡게 된 전소연이라고 합니다. 우와. 원래 10명을 맞추기로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인원수를 현재 83명의 참가자 학생 중에 55명의 합격자가 발생을 했어요. 각자 교실로 이동하셔서 추가로 나는 지금 학년의 숫자에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합격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조유정. 입학 축하드려요. 네. 너무 축하해 주세요. 송예림. 안 열렸어. 언택트 현장 평가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제가 이거는 예림이한테 잘 전달해 줄게요. 네. 제가 다음 뽑은 친구는 오나요? 누구지? 제가 유연 친구도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아이돌 팀에 눈길이 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아니면 싫어요. 절대 실력 없다라고 보이지 않게 할 거고 붙어 있을 거예요, 될 때까지. 학년을 최약체로 뽑은 학년은? 다 할 것 같은데. 다인 거 아니야? 다 할 것 같아. 설마 1, 2, 3학년 다? 와, 설마. 1, 2, 3학년 다? 설마 말을 못 하시는 다일 듯. 당황하신 것 같아. 1학년. 오. 또 있는 거. 3학년, 2학년. 또 있는 거. 3학년, 2학년. 2, 3학년 다? 2, 3. 전체. 와. 말해줄게. 4학년 언니들은 차분하고 무게감 있어서 귀여운 우리가 낫다. 중학생의 패기와 영한 에너지, 끼를 따라갈 수 없다. 우리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 뻥안치고 진짜 하나요. 아 진짜 뻥안치고 진짜 하나요. 지금 이거 애들이 착하게 써준 거야. 그냥 솔직히 우리가 방송 아니었으면은 가 이유야. 알지? 솔직히 신나게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지금 이걸 보고 생각했어. 네. 전혀 생각 못했어. 나는 교무회의에서 대진권을 차지하고 올게. 네. 잠시 후에 만나.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제발. 더 불타올라도 돼. 지금 진짜 3학년 너희 진짜 뭘로 본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우리 일단 와봐. 아, 진짜? 일단 저 판단도 3학년은 그냥 쉽게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 뻥아치고 진짜 하나요. 유연이 핵이야. 액션. 유연이가 기가 많이 죽은 느낌을 제가 계속 봤어요. 자신감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유연이한테는. 더 앞으로 뱉으면 부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뱉으려고 한번 해봐. 알았지, 유연아? 네. 너무 부족하긴 해, 아직. 다. 노래하는 법도 모르고 춤추는 법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너가 연습하면은 늘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넌 다음에 안 늘면 연습 안 한 거야. 너가 일부러 작게 부른단 말이야. 크게 부를 수 있는데. 너 보고 아! 아! 유아 이거야. I'm addicted! 이렇게 해봐. I'm addicted. 오! 유아 왜 못해 이거를. I'm addicted. 끊임없이 더 세게! 더 크게 불러! 표정 연습 무조건 너 눈 보고 너를 째려봐야 돼. 난 세상 중심에 You're in the flat. 살짝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춤도 제일 잘 추고 노래도 제일 잘했고. 채원이도 원래 잘했고. 감사합니다. 근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잘한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너무 못하고. 너의 13명. 늘은 사람도 있고 안 늘은 사람도 있고. 어우 딱 나와버렸어. 뭐 잘한다지. 이건 에버 에볼루션. 한번 유연이 좀 못하지만 애가 그 의지가 하겠다는 그게 너무 보였는데. 춤이랑 어쨌든 노래 연습을 하긴 더 해야 돼. 알지? 연습했쥬? 네. 난 어린 너의 힘을 키워. 하루 합격을 시킨 이유는 너가 어쨌든 눈이 가는 매력 있는 표정이 나올 것 같아서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연습을 했어? 노래 부르면서? 네. 했어? 네. 하나도 안 느껴졌어. 제 최애였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숙소에 돌아가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 탈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도 정말 다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실력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연습 그리고 태도 때문에도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마지막 탈락자는 좀 걱정돼요. 제 이름 부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탈락자는 유정이. 이제 우리랑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 유정이를 뽑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솔직히 전 제일 많이 늘은 건 유연이. 아 여기까지겠구나라 생각했는데 너무 열정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애들을 되게 많이 티칭을 해줬어요. 쿵쿵쿵쿵 다시 쿵. 잡아줄 것도 많이 잡아주고 꽤 그걸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리허설에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리허설 때. 뒤에 나오니까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일단. 우리 좀 모여볼까? 네, 모일까?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느낌이거든, 다. 네. 왜냐면 저 친구들 에너지가 너무 세잖아. 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섹시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네. 어, 과해도 돼, 지금보다 훨씬. 솔직히 좀 저가 블랙맘바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됐었는데 이렇게 할게요. 어. 거울 속에 나는 뭐 내가 아닌 거 앉지 마 차라리 다시 해봐 한 번.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닐까. 어 거기 여유롭게 나와야 된다. 네. 웃어 차라리 이렇게 막 멈춰 차라리. 네. 그래서 너가 딱 잡힐 수 있게. 저는 이제 매력이 있어야겠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눈빛으로 이제 흡입시켜야겠다. 그래서 저는 섹시하게 해봐! 했더니 애들이 눈빛이 좀 바뀌더라고요. 발이 안 찢었었거든요, 리허설 때까지. 아, 사랑해, 진짜. 쎄네, 진짜 애들이 참 무서운 애들이구나. 하는 거야? 하기로 약속된 거야? 아니요, 원래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아예 잡아. 그냥 잡고 이렇게 밀어. 못하게 그냥 걔 잡고 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해. 뭐. 지금까지 봤던 4학년 모습 중에 제일 잘했다. 노래 좀 뭔가 채우려 지르고 싶은 대로 노래 실력이 우리 팀이 더 좋기 때문에 극대화시켜서 부르게 해야겠다. 다 해봐. 네. 네. 와 예예 예. 어, 한번 들어봐봐. 네. 와 예. 해봐. 와 좋아. 우린 길을 잃었어. 여기 굉장거리죠? 네, 가만히 서 있어. 우린 길을 잃었어. 춤을 출 때는 확실하게 추고 추지 않을 때 그냥 추지 마. 아예. 네. 계속 춤을 췄으면 딱 멈춰서 너가 노래를 하는 거 딱 보여줘. 네.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지 마. 너무 외롭고 오히려 숨을 쉬지 마. 뭔가 이런 느낌으로. 현장 반응이란 거 어쨌든 에너지가 있어야 오는 건데 그걸 노래해서 주자.